작년 12월 달만 해도 금매물 나타나는 속도가 빨라져 대단지 호가 가파르게 떨어진다. 올해 2월에도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하락, 금매물 저가 거래만 이런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댓글에 보면 금매물 지금이라도 좀 주어야 하나 이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일단은 작년 같은 기간에서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지나고 와서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겠지만 작년 12월, 1월 달이 가장 쌌었죠. 그렇죠. 현재 이제 시장에 지금 이제 금매물은 이제 없는 상태다. 금매물은 아예 없는 상태다. 네. 뭐 이제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네. 네. 뭐 서울 도심 지역은 이제 금매물은 아예 없다. 현재 지금 이 부동산 시장을 보면 일단은 지금 부동산 거래 자체가 상당히 많이 살아났죠. 이거는 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상대적으로 낙폭이 컸었던 지역들 있잖아요. 강남 3구 중에서는 뭐 송파권이라던가 아니면 크게 보면 강남 4구에서는 강동. 예, 그리고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회복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지금 빨라졌어요. 회복이라 하시면 거래량이나 이제 가격이라던가 가격까지요? 네, 가격도 많이 지금 회복을 했죠. 네. 얼마 전에 이제 통계치 보니까 이제 강남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고점 대비해서 뭐 94%까지 네. 예, 벌써 또 회복을 또 했다라고 하니까 94% 대. 예. 또 하나 이제 시장 지표로 삼을 수 있는 게 수요자들이 얼마나 이 시장 쪽에 지금 관심이 많은지 주택 시장 쪽에 분양 시장을 보면 지금 뭐 경쟁률도 상당히 높죠. 그렇죠. 얼마 전에 이제 1번 분양 한 대, 뭐 청량리 7구역 네. 예, 이런 데 보면 거의 뭐 300대 1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러면 이제 분양 시장 경쟁률도 이제 지금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이야. 지금 현재 지금 부동산 시장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매물들은 지금 현재 지금 많이 없다. 아, 그러면 네. 금매물을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찾기도 정말 힘든 상황이 찾기가 힘든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지금 이제 분양가 상승이 지속적으로 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앞으로도요? 그렇죠.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네. 허그의 이제 분양보조 심사라든가 네.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고분양가 규제들이 지금 다 거의 다 완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지금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이런 건설사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금리가 높으면 더 높은 금리로 자금 조달을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인건비도 많이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인건비 자체도. 그러니까는 지금 분양가 상승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어떤 움직임이 있냐. 분양 아파트, 그러니까 새 아파트보다는 이제 5년차에서 10년차, 이제 준 신축 아파트 있잖아요. 거의 신축급인. 네, 준 네.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또 이제 거래량도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지금 계속 회복이 이제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일각에서는 그 분양가에 거래를 하겠냐, 뭐 누가 사주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준촌주공 생각해보면. 준촌주공 나올 때도 보면은 뭐 분양가 비싸다 뭐네 하는데, 이제 어떤 준촌주공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벌써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관점이죠. 더 이상 뭐 이제 지금 뭐 금매물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이제 논할 가치가 없는 것 같고요. 조금 늦은 거네요. 그래서 이제 하반기 시장 쪽을 보면,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서 이제 새 아파트가 나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건축 재개발로 인한 입주 물량이 점점 감소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올해보다 또 내년에 더 입주 물량이 줄어들 겁니다. 공급이요? 예, 그러니까 네. 이제 공급은 더 줄어들고요. 물량이 없다 보니까 또 아파트 분양 시장 같은 경우에는 또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또 심화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물론 이제 지역적인 양극화는 입주권 괜찮은 지역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경쟁률이 높아질 거고, 네. 지방이 뭐 소도시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네, 선호도가 떨어진 지역들은 뭐 이제 미분양이 점점 많아지겠죠. 그건 잘 파악해야 돼요. 네, 그다음에 빌라 시장 같은 경우는요. 한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빌라 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시장이 우리가 작년 지난 6개월만 두고 봐도 상당히 많이 변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빌라 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어려운 시기거든요. 네. 역전세, 전세 사기. 그런데 이게 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또 내년 되면 또 시장이 많이 바뀔 수도 있어요. 내년 되면요? 네, 지금 서울 같은 지역들을 보면 지금 많은 지역들이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정비사업지로 지정이 됐어요. 네. 그런 데서는 신축이 불가능하잖아요. 또 건축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네. 또 서울의 토지 가격은 또 계속 오른다는 거죠. 땅 가격은.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빌라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빌라 공급이요? 네, 지금 빌라 공급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마진이 안 나오니까. 네. 그런데 또 시장은 또 공급이 안 되면 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보다는 가장 지금 어두운 시기인데 네. 지금보다는 좀 많이 좀 풀리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번에 금매물 때처럼 빌라 시장도 아 이거 내가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하고 마음 먹었을 땐 좀 늦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장이 모든 사람이 두려울 때 기회가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작년 12월 1월 달 보면 이제 아시는 거죠. 그때 이제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지금 어찌됐든 시세 차익을 상당히 지금 이제 봤던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시장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이번에 이제 학습 효과들도 이제 많이 있으시겠지만, 네. 시장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수요와 공급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 아파트 가격이 2017년도부터 폭등을 했던 이유는 그동안 재개발을 막아서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 공급이 안 됐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는 아파트 공급이 안 되니까는 가격이 폭등한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빌라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매수 타이밍을 잡기 위해선 항상 저희 부동산 성공 투자와 함께 해주시고요. 네. 자, 그래서 또 다시 한번 이제 하반기 시장을 좀 말씀드리면, 강남권 같은 경우는 아주 큰 폭으로 지금 올랐죠. 좀 회복이 그렇죠. 됐죠. 네. 물론 이제 상대적인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들은 좀 회복 속도가 좀 느리긴 합니다. 네. 네, 하지만 어찌됐든 많이 떨어졌던 지역과 강남권의 반등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네. 이제 강북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점차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예, 그 다음에 무주택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양가 상승 요인도 크고요. 입주 물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뭐 이제 가점이 되시는 분이나 아니면 가점이 안 되시더라도 지금 이제 추천제 물량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들어왔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 청약은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이 싼 거예요, 사실은. 분양가를 보면. 그렇죠. 예, 아니면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지금 말씀드렸듯이 준신축으로 지금 수요들이 지금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준신축 아파트도 지금 이제 검토를 지금 해볼 시기다. 예, 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보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를 본격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신속통합기니 이렇게 하면서 사업 속도도 상당히 빨라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투자자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우리가 보통 재개발 재건축할 때 거기 거주하려고 들어가는 거 아니죠. 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수요자 시장이 아니라 전형적으로 내가 투자해놨다가 나중에 입주를 하려는 전형적인 투자자 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서울시를 보면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맞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도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이런 그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가 되면서 투자자 시장도 본격적으로 좀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 예,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중요한 건 또 여유 자금이 좀 적으신 분들이에요. 여유 자금 적으신 분들. 아파트 청약하기에는 돈이 여유 돈이 없고. 그렇죠. 예, 들어가니까. 적더라도요. 어찌됐든 서울은 앞으로 대부분의 지역들이 지금 이제 개발 가능성이 있는 지역들을 개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네. 공급을 꾸준하게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소액으로 지금 여유 돈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요. 나는 너무 소액이라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요. 네. 지금 아직 때가 묻지 않은. 그러니까 개발 가능한 지역들 있잖아요. 네. 이런 지역들은 아직도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억 전으로 해서 지금 투자가 가능한 지역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묻어놓으면 언젠가는 이제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나중에 또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여유자금 적은 이제 소액 투자자분들도 좀 개발이 가능한 지역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와야 되는 시기이다. 라고 좀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우리 OPD와 함께 또 앉아서 또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늘 또 이제 시장 전망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좀 해드렸고요.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더 좋은 강의, 더 좋은 정보로 우리 시청자분들 항상 찾아뵙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항상 저희 부동산 성공 투자 애청해 주시고요. 항상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는 더 좋은 강의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